안녕하세요. 오늘은 집에서 키우던 이 봄이 되면 볼수 있는 아름다운 꽃, 철쭉 연산호 이 꽃을 피워서 영상에 담아 봅니다. 이 봄이 되면 우리가 봄의 전령사에 많은 그 꽃들이 있는데요. 우리가 4월과 5월이 되면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사로잡을 수 있을 만큼 이쁜 꽃, 진달래, 철쭉, 그 연산홍 꽃이 있습니다. 이 철쭉과 연산홍은 쌍떼기 식물로, 진달래모, 진달래가의 낙엽 과목 그 식물이라고 하는데요. 그 진달래, 철쭉, 그 연산홍 중에서 가장 이런 봄에 피는 게 진달래라고 합니다. 진달래는 이런 봄 4월 초쯤 되면 그 꽃을 피우는데요. 그 철쭉과 연산호 꽃은 진달래보다는 조금 늦게 4월 말쯤부터 꽃을 피기 시작한다고 합니다. 그꽃 피는 시기로 우리가 조금 그세 꽃의 그 구별을 할 수가 있는데요. 그래도 그 철쭉과 연산홍은 좀 구별하기가 우리가 혼동될 때도 있습니다. 저도 이 올해 그 키우면서 오고 가면서 이 봄이 되면 키웠던 이 꽃들이 필 때는 굉장히 기분 좋게 오고 가면서 이 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. 이 꽃들 가에는 지난번 그 이런 봄에 주는 그 멀치 작업을 통해서 또이 꽃들 밑에 그 잡초 또 방지도 되고 그럼도 되도록 이렇게 매년 그 멀치 그 작업을 하고 또 과에는 이렇게 그 아주 연약하지만 겨울에도 잘 자라는 그 새듬들을 심어서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. 근데 진달래는 제일 먼저 봄에 피는 그꽃 중에 하나인데 진달래는 아주 그 진한 그 분홍색이고 잎보다는 꽃이 먼저 나와서 피고 또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진달래 꽃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꽃으로 창꽃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생꽃으로 먹기도 하지만은 당금주로 담아서 약술로 우리가 담아서 또 애용하기도 하고 또 화전으로 이렇게 그 식용이 가능한 그 꽃이 이 진달래 꽃입니다. 그 진달래 꽃의 특징은 꽃이 피기 전에 그 앙상한 나뭇가지 끝에 꽃이 먼저 피면서 주로 산자락에서 자라서 철쭉꽃보다 먼저 피고 또 진달래 그꽃 잎은 이렇게 끝이 뾰족하게 생겼다고 합니다. 그래서 꽃 피는 시기는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꽃을 피우는 게이 진달래 꽃이라고 하고요. 또 진달래 꽃은 영어로는 어젤리아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철쭉꽃은 영어로 로얄 어젤리아라고 해서 아마 진달래보다 이 철쭉꽃을 로열이라고 붙여서 한수 위로 이렇게 치는 것 같이 로얄 어젤리아라고 철쭉은 부른다고 합니다. 근데 진달래는 겨울이 되면 그 상록에 잎이 없는데요. 또 우리가 구별할 때 진달래 그 잎이 뾰족하기 때문에 철쭉하고 달리 그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철쭉은 꽃잎에 그 찐득한 액이 있어서 그 독성이 있기 때문에 진달래처럼 그 먹으면 안 되는데요. 철쭉은 다른 한편으로 개꽃이라고 이렇게 그 부르기도 하는데요. 개꽃이라고 부르는 그 철쭉꽃 속에는 그라이아노톡신이라는 그 독성 물질이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식용을 하면 안 되는데요. 근데 철쭉꽃이 워낙 그 아름답기 때문에 철쭉이라고 이렇게 그 이름을 부르게 된 것은 그름을 머뭇거리게 한다는 뜻으로 그 뜻을 가진 그 척촉이 변해서 철쭉으로 이렇게 부르게 됐다고 합니다. 그래서
철쭉은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갯꽃나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. 또 철쭉과 연산홍은 구별을 하기가 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. 근데 철쭉하고 그 진달래 그 꽃의 그 꽃수술은 8개에서 한 10개 정도 그 꽃수술이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그 옛날에 그 철쭉꽃이 가지는 설화로는 그 삼국유사에 소를 끌고 가던 노인이 그이 아름다운 철쭉꽃을 수로 부인에게 바쳤다는 그런 설화가 있는 게이 철쭉꽃이라고도 합니다. 그리고 연산홍은 철쭉꽃하고 아주 좀 많이 비슷한데요. 연산홍은 그 잎이 철쭉꽃 잎보다 잎이 작고 잎 끝에가 약간 그 달걀형으로 좀 둥근 편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연산홍은 그 반상록 관목으로 겨울에도 잎이 떨어지지 않아서 정원에 이렇게 심어서 키우시면 봄에 이렇게 아름다운 그 꽃을 보기도 하고 또 꽃이 진 이후에도 여름, 가을, 겨울에 그 녹색의 그 상록으로서 정원에 두고 키우시면 사철 즐길 수 있는 그런 그 나무가 이 연산홍입니다. 그리고 연산홍의 꽃 수술이 진달래 철쭉하고는 틀리게 그꽃 수술이 한 5개에서 6개 정도 되는 게이 연산홍 꽃이라고 합니다. 저도 이 꽃을 오랫동안 키우면서 봄이 되면은 이렇게 오고 가면서 보고 또 즐기고 키우는 그런 그 정원 그 나무 중에 하나인데요. 이 밑에는 이제 지난번 그 멀치 작업을 통해서 매년 이렇게 그름이 되게 그 해마다 멀치를 덮어서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저 한쪽 끝에는 꽃잔디도 지금 그 분홍색이 이쁘게 피어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다른 한편 이 반대쪽에도 그 이제 연산홍 철쭉꽃이 있는데요. 여기 있는 그 철쭉과 연산홍은 조금 작은 그 둥근 모습도 있고 그 옆에 있는 거는 훨씬 더그큰 둥근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. 이 봄이 돼서 꽃이 지고 나면은 이제 그 꽃들이 지고 나서 순들이 막 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이쁘게 이렇게 다듬어 주면은 꽃들이 훨씬 더 촘촘하게 이렇게 더 봄이 되면 이쁘게 그 꽃을 피우면서 보고 즐길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저 옆에 있는 그거는 확실히 꽃잎이 크고 잎이 크면서 이거는 좀 철쭉으로 분류를 할수 있을 만큼 잎과 꽃이 동시에 나오면서 훨씬 더큰 그런 모습입니다. 그리고 꽃 종류는 우리가 색상도 다양한 만큼 꽃 크기나 모양도 다들 많이 틀리는데요. 지금 이 보시는 꽃은 약간 그 꽃이 그 레이스 마냥 그 틀린 그런 그 모습입니다. 그래서 봄이 되면 정원에서 이쁜 그 연산홍 철쭉 그 꽃을 보면서 봄에 그 이쁜 꽃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. 이 진달래나 철쭉 연산홍은 겨울에 그 모진 추위를 견뎌야만 그 꽃눈이 생기면서 이런 봄에 4월과 5월에 걸쳐서 아름다운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오늘은 이제 지금 5월 초인 그 봄에 집앞그 연산홍 철쭉 꽃이 피어 있는 이쁜 모습을 담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